전국 광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강석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26곳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0곳을 넘었고 전남과 강원이 19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경북은 26개 기관 중 12곳의 대표에 공무원 출신을 임명했고 올해도 퇴직 공무원 4명이 산하기관 간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